광주 광산구의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광주 고려인 마을에 온 600여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과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데 4년 만에 이용 환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밖이 어둑어둑한 화요일 저녁 7시. 일반 의원은 문을 닫는 시간이지만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Ну я на служение хожу. И там сказали, будут это обследование проходить. Я пришла. Да, и лечение. Я довольна. Очень благодарю их, кто это придумал. 4년 전 문을 연 광주진료소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평균 60명에서 70명의 외국인 환자들이 찾았습니다. 이 고려인 광주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소 환자의 약 30%는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고려인들입니다. 특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들로 일반 의원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기엔 한두 개였던 진료 과목이 11개로 늘어나며 진료소를 찾는 환자 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특정과 진료를 희망하시고 오시게 되게끔 저희가 체계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끝날 때 이제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통역을 할 때 그때 뿌듯한 것 같아요. 고려인 광주진료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려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